모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드립을 쳐주는 거야. 알겠어?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수분크림. 오케이? 니네 바르냐? 어? 발라? 발라줘야 돼. 관리해줘야 돼. 형은 25살 때부터 관리했어. 25살 때부터. 형은 25살 때부터 여자친구가 저거 했어. 뭐 했냐면은 그 이라고 들어봤냐 어디서? 다단계 있어. 다단계. 그치? 그거를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하셨어.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자기 전에 맨날 발랐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단계 저기 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 물건을 팔지 않고 집에 갖다 싸놓잖아. 그치? 그래서 가족들한테 팔잖아 일단. 어. 그래서 저기 그거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또 다단계 얘기하면 또 어? 깊은 얘기가 있지 형이 또. 어? 형이 20살 때인데 집에서 딱 마침 일주일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어디야 PD수첩인가? 거기서 어? 뭐 다단계 소용돌이 막 이러면서 그 다단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막 한참 TV에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보고 야 저런 것도 있구나 나쁜 새끼도 사람 등을 처먹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일요일날 그 딱 다큐멘터리를 본 아 다큐멘터리 그 시사 프로를 본 딱 일요일날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어 친구 중에 되게 어릴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일요일날 뭐하냐 형한테. 야 너 일요일날 뭐하냐 그래서 뭐 할 거 없지 그랬더니 야 여자친구 소개시킬 테니까 나와 그러는 거야. 어 여자라니까 좋잖아 그치. 어 삼성역으로 오래. 오케이 해컬 하고 뚝뚝 뛰어나갔지 그치. 나갔는데 야 여자친구는 어서 만나 그랬더니 야 삼성동이 그때도 빌딩 숲이었거든. 어서 만나 그랬더니 일로 오래. 그럼 자꾸 빌딩 쪽으로 가는 거야. 빌딩 쪽으로. 어 이런 데로를 가나 여자를 만나러. 보통 이제 20대 때는 생각하기에 일단 어떤 소주집이나 이제 그런 데 있잖아. 그치? 안주 있고 막 그런 술집 가는 걸 생각하다 갑자기 빌딩 쪽으로 가니까 어 되게 고급스러운 데서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따라 들어갔단 말이야. 딱 들어갔는데 한 십몇 층으로 가 갑자기. 어 딱 엘리베이터 타고 십몇 층으로 가. 그래서 내가 아 좀 뭔가 이상한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여는데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아 수십 명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어 한 수십 명이 진짜 있는 거야. 수십 명이 다 있으면서 다 서가지고 동그랗게 원들을 만들고 있어. 원들을 만들어서 막 파이팅! 뭐 다이아몬드 팀 파이팅! 막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박수 막 치면서 막 모여가지고 둥지둥지 모여서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일로 오라면서 막 사람들을 인사시켜주네? 막 아, 이분이 뭐 블루 다이아몬드이신 분이다. 어, 그러면서 막 이분은 다이아몬드 너도 뭐 열심히 하면 금방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생판 처음 듣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 새끼가 뭐지? 들어와 보라고 교육 하나만 듣고 내가 갔어. 근데 딱 내 필이 왔어. 촉이 좋은. 그때도 관리를 잘했거든. 어 딱 어 그 전에 본 방송이 생각나. 니네 너 혹시 이거 다단계 아니야? 내가 딱 그랬어. 그때 걔가 어 다단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이러는 거야.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 그러니까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 내가 딱 그랬어.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미국에서는 되게 합법적인 거고 아메이도 그 피라미드 저기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 내가 뭐예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 그치? 잘 알아둬라. 니네 첫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한테 어떤 첫 이미지가 딱 박혀버리잖아. 그럼 사람은 그 첫 이미지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습성이 있어.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어,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강화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긍정강화가 된다고. 긍정강화가 돼. 그 사람이 뭘 해도 좋게 보여. 어, 이래서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 새끼가 어? 이런 말도 잘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만약에 부정강화를 했잖아 그 사람한테 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 처음부터.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어 되게 잘생기셨네 이러면 아 이 새끼 봐라 비꼬네 막 이렇게 들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사람이 강화시킨다고 한쪽 방향으로. 근데 내가 이미 안 좋은 쪽으로 봤잖아 그치? 그 저기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치? 다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딱 보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갈게 근데 계속 이 새끼가 인사 소개해 주는 거야. 저기 저 여자 예쁘지 않니? 어 너랑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다 봤어. 다행히 별로 안 예뻤어 걔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가자. 여자친구가 민기라고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갑자기 그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보자고 이거 되게 좋다고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발랐어 형이. 그걸 이렇게 바르고 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됐어 형이. 어? 그래서 형의 그게 저게 뭐지? 끼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 어? 그래서 형이 지금 통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어? 이거 듣고 쉬어. 좋구나 사야겠다 이러지 말고 어 아, 그랬었다 그렇게 관리를 25살 때 시작을 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관리를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많이 차이가 나.
20대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뭐 할 게 없는데 20대 후반 넘어가부터는 솔직히 좀 관리해줘야 된다고 봐. 형이 봤을 때 차이가 좀 나거든. 형 친구들 지금 만나잖아? 뒤져. 만나면 어떻겠어? 장난 아니야. 회사에서 다 중역들인데 이 새끼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뮤추럴을 해야 됩니다. 애프터, 오케이? 애프터를 해야 돼.